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을 겪게 되죠. 뭐이 세상에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뭐 날씨 굳고 맑은 것이 뭐 나를 위해서 그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뭐 돈을 떼다. 응? 돈을 떼면은 참그 기분이 나쁘죠. 응? 그 사람 보기 싫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고통이다. 그죠? 고통인데, 사실은 돈을 떼인 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돈을 떼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에 수반돼서 일어나는 원망, 이 증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누가 나를 해쳐서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저가 나를 해쳤다. 이 생각, 또그 생각을 타고 일어나는 온갖 나쁜 생각들, 나쁜 생각이란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 생각들, 그것들이 나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고, 고통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리죠. 세상 일이 모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말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행이 아닌 거예요. 세상 모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이 고통 속에 내가 유린당하고 파묻힐 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갈 때, 그것은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파묻히느냐? 차분함을 잃어버린 사람. 마음을 평정시키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거 고통이라는 것이 왔다 해도, 그 고통이 나를 어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침착함을 잃어버리고, 차분함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이 고통이 불행인 겁니다. 그리고 차분히 그 형태를 차분하고도 고요하게 관찰하는 사람은 거기에 매몰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침착함을 배우고, 불교에 여러분 관찰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실상을 관찰하라. 우리 선도 결국은 관찰이에요.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평정을 찾습니다. 그 관찰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경계에 휘말려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찰하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요. 지혜를 얻은 자는 이 어떤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내게 다가와도 거기에 내가 흔들림 당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법력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 법에 자제, 법에 구속되지 않는 힘, 법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걸 법자제력이라 그래요. 법자제력을 딴 말로 법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구속당하지 않는 힘. 그리고 우리는 자기 마음도 하나의 존재단 말이야. 이 마음에도 우리는 계속 구속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힘, 그것을 뭐야? 힘자제력이라 그래요. 그 힘력을 얻었다. 그게 법력이니 힘력이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을 때, 휘둘림 당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를 우리는 법왕이라고 그래. 왕은 지배자잖아. 그러죠? 주재자잖아. 이한 국가의 주인이잖아요. 내 삶의 이 나라를 나에 의해서 주재될 때 그가 법왕인 것입니다. 법왕, 뭐 법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재앙은 이 경계 앞에, 어떤 사태, 상황, 일 앞에 침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불행을 증폭시키고 학대 재생산시킵니다. 평화를 잃어버려, 평온을 잃어버리는 거. 평화, 편안하게, 차분하게 관찰할 때 그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마음을 보들보들 떨면서 내라는 게 본래 없는데 뭐 이 간다고 될 일은 아니야. 차분히 관찰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아셨죠? 훈련을 통해서 돼요. 여러분, 불교를 수행의 종교라고 하죠. 수행은 훈련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모든 좋은 근력, 근육은 반복적인 훈련에서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그런 거 하나 알았다. 안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알미, 내 삶의 호흡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힘을 얻은 거예요. 부처님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관찰하라. 관찰하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라 이겁니다. 유린당하지 말라. 제압당하지 말라. 관찰자는 제압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찰에 의해서 지혜가 생겨.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지혜가 생긴다고 믿습니까? 관찰을 통해서 생겨요. 우리를 그걸 관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곰곰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세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것을 우리는 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선정을 닦는다 이겁니다. 세심히 들여다볼 때 그 마음은 저절로 가라앉게 되죠. 편안해지죠. 편안한 마음은 밝은 마음이 밝아지죠. 밝음을 갖추어지게 되죠. 그것이 공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누가 저한테 물어요. 저는 공부를 이렇게 하라는 말을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어지러운 경계에 제압당하지 않고 구속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힘을 확실히 얻은 분 누굽니까? 부처님.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명확히 아는 분 부처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처님께 여쭈어야죠. 이 의성이한테 물으면 안 되죠. 정말입니다. 제가 섣불리 대답해도 안 되죠. 부처님, 여러분, 공부의 모든 것은 부처님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 부처님이 그러시더라 이래야 돼요. 아셨죠? 그러고 부처님이 이러셨어. 부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아져서 마치 그 연꽃이 물에서 싹 떠오르듯이 그렇게 알미 생겨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그 알문 정확한 겁니다. 그 견해는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 세상 천만인이 아니다 해도 따르세요. 아셨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 귀 기울이고, 부처님한테 여러분 정말 맡기세요. 응? 그 물러 빠진 무쇠가 명장의 손에 맡겨진 그 무쇠는 돌도 바위도 단단한 화강암도 자르는 복음이 돼요. 부처님 손에 맡겨진 중생은 부처가 됩니다.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싶으면, 참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고 싶으면 여러분을 부처님 손에 맡겨두세요. 아셨죠? 자, 부처님이 이러십니다. 면밀히 관찰하라. 모든 일에서 이를 벗어나게 하는 그 실마리가 거기서 생깁니다. 몸에 난 것도 아니니, 자, 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난 것일까? 이 고통이라는 이 물건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나? 몸에 서식하고 있지도 않다. 왜? 몸이라는 것은 거짓되고 무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서식할 장소가 못 된다. 그렇다면 마음에 이것이 붙어서 서식하고 있는가? 아니다. 마음이란 것도 필경에는 거짓되고 무상하다. 환영 같은 것이다. 아지랑이 같은 것이다. 헛개비다. 몸도 마음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내한테 지금 나를 이렇게 울부짖게 하는 이 고통이라는 물건이 도대체 어디에 있네, 이것이. 이 문을, 이 녀석의 생김새는 도대체 어떠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거.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자, 흔히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말 들어봤죠? 그큰 대자가 여러분 큰 대자가 아니고 그건 원소란 뜻입니다. 아셨죠? 원소. 네 가지 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 몸이라는 거다. 그죠? 근데 여기에 뭐 너무 중시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부처님 이전에도 사람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다 했고, 오온도 그렇죠. 그뭐 색수상행식도 부처님 이전에도 이 사람의 마음은 색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너무 이 땅굴 파듯이 그 흡입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 땅의 원리가 연구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나마 색수상 색은 뭐그 수는 무엇이고 사 이걸 규명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그거는 어차피 거짓 물건들이야. 그 거짓 물건들을 어떻게 규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놓고는 그거 하는데 온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거 불필요한데 시간 소모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이네 원소를 말하고 다섯 가지 이 색수상행식을 얘기할 때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 뭐,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몸과 마음은 그 어떤 것들의 그 원소로가 작용해서 결합된 물건이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색수상 행식할 때 술을 뭐, 느낌이라 하든, 감정이라 하든,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이란 물건도 그 무엇으론가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걸 뭐 상을 의지라 하든 욕구라 하든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셨죠? 그걸 가지고 빡빡 우기고 그러지 마세요. 그 어쨌든 이것이 뭐라고 하든 이것들이
뭐 이런저런 것들이 끌어모이가 몸도 되고 마음도 됐다 이 소리야 이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든 땅, 물, 불, 바람, 네 원소가 어떻게 결합했다고, 그것들의 속성이 어떠하다고, 어떻게 알고 설명하고 이해하든, 그건 거짓물건이야. 자, 땅, 물, 불, 바람이라는 이네 원소 가운데, 그렇다면 자, 가정을 해서 마음, 몸에 병이 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몸은 이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하나하나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은 땅, 물, 불, 뭐 이런, 뭐 땅, 물, 불, 바람이라 안 해도 돼. 어쨌든 이런 네 가지의 원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렇다면 이네 가지 원소 가운데 고통이란 것은 어디에 작용하고 있는가? 의사가 병을 치료하면은 이 병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찾는 거야, 이거. 이것이 서식지를 찾아야, 뭐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놈이 어디 서식지를 찾아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거잖아. 소탕하려면, 그죠? 이 고통이라는 이 물건의 그것이 있는 장소를 지금, 근거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아지트를. 이 병은 그러니까 어디에 나 있느냐 하니까 이 병은 땅의 원소에 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땅의 원소를 떠난 것도 아닙니다. 왜? 땅의 원소에 났다고 하니, 땅의 원소라는 것이 이게 아무 실체가 없어, 이거. 거짓 물건이야. 공허한 거야. 이것이 발붙일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새가 말이죠. 허공에 발붙일 장소가 없는데, 새는 허공을 날아다녀. 구름은 허공에 자기가 머물 곳이 없는데도, 그 허공에서 떠다니고 있어요. 그렇듯이, 그렇다고 땅의 새가 말입니다. 허공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공 속에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땅의 원소를 떠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바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원소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중생의 병이라는 것은 네 가지 원소를 따라 일어납니다. 이네 가지 원소가 없으면 병은 애초에 안 일어나, 이거. 그러므로 제가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병이 났느냐? 이분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 원소의 힘을 빌어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분은 이 병이 난 거야. 우리가 꿈을 꾸면은 어떻습니까? 꿈이 뭐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잠을 자면은 꿈은 엄연히 존재해. 그러므로 제가 병이 났습니다. 문수보살이 다시 윤마일에게 물었습니다. 자, 병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고통이라는 것은 서식할 장소는 없지만은 나라는 이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일어난 거야. 어쨌든. 그러면은 나라는 이 존재가 거짓대야. 거짓대다면 필경에 뭡니까? 여기에 서식하는 이놈도 거짓물건인 겨. 그런데 여러분, 꿈에 아무리 꿈은 거짓물건이지만, 잠을 깼을 때 그거는 거짓이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은 실제죠.
그죠? 우리가 이 몸에 집착하고, 이 몸의 공허함, 이 몸과 마음의 환영 같은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몸 속에 갇혀 있고, 이 마음 속에 갇혀 있는 한 고통은 실제 물건인 거야. 맞죠? 그 여기에 보여서 몸이 그러나 중생의 병은 네 가지 원소를 따라 일어났다. 뭡니까? 이네 가지 원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마거사는 왜 집착이 없는데 왜? 유마거사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병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문수보살이 다시 몸에 집착하면 여러분은 죽으면 내 생에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되게 하죠. 여러분 그 삶이 단절돼 버릴까 봐 걱정되게 하죠.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바꿔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중생도 그렇습니다. 중생이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는 늘 찌꺼기를 남겨놓고 죽어요. 완전히 안 죽어. 완전히 죽는 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참으로 이 세상은 거짓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이 손톱만큼도 없는 분이에요. 세상에 단 몸을 가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뭐 천상에도 얻은 태어날 어떤 근거가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올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돼 버린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런데 중생은 말입니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죽어. 그리고 그 욕망의 에너지가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살고 싶은 욕망이 없는 분이고 우리는 욕망을 가진 채로.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게 기분 좋아. 왜? 이 고통 덩어리가 없어지니까 좋아.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이러면서 죽는 거야, 이거. 그래, 끈앞을 남겨놓고 죽어요. 단지 새로운 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이제 그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에너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싶다는 그 욕망은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는데, 그 에너지가, 욕망의 에너지가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내용물은 뭐냐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그또 에너지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세에 받는 몸은 결정될 겁니다. 원초적으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을 살고 싶다는 욕망 여러분 있잖아요. 응? 자살하는 사람은 욕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이 자살로 이끄는 겁니다. 그 욕망이 워낙 간절합니다. 근데 그 간절한 욕망을 실현할 길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암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 암묵을 단절시키고 싶은 게 자살이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대한 애착심을 드러냅니다. 죽고 싶어. 살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이럴 때 흘려듣지 마세요. 그만 죽어버라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 날 잡아달라 이 말입니다. 내살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나중에 가서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삶에 대한 애착 때문이야. 죽음이 즐거운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 문제는 자살이 왜안 좋으냐?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요. 밝지를 못해. 절망이야. 그 어두운 에너지, 사람은 내생에 우리도 그 대학 입시를 시험치마는 물론 입시 문제 공부를 하는 입시의 성적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공부한 것이 거기 다 영향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잖아, 그죠? 사실은 고3 때한게 어쨌든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 그렇듯이 우리의 죽음도 그래. 죽음에 가까운 데서 한 음력이 어쨌든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죽어가는 그 순간의 그 사람의 어떤 내면에 생겨나는 에너지야.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뭐 관세 보살 뭐 그거 하지 말고 아미타경에도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명예 마치려고 하는 그때 아미타불을 하라 했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부처님께 귀합니다. 삼보에 귀합니다. 교단에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합니다는 그 마음은 아주 깨끗해지는 거야. 부처님과 이 연결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강력한 에너지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이 좋은 거예요. 죽은 뒤에 돈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말이죠. 그건 결국은 상주들 자기 기분 놀이 하는 거야. 맞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스로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길러.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도, 그 애착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러려면 평소에 자꾸 해야죠. 사람은 다급할수록 평소에 업이 나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구상관에 여러분이 많이 차지하는 그 의식 세계가 표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평소에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아셨죠? 죽은데 뭐 자식들한테 내 재산 여서 얼마는 49제 하고 오는 스님들 여비를 얼마나 드리고 그러지 말고 돈 적게 드리고 할수 있는 것이 지혜롭잖아. 그래가 뭐 나중에 또뭐 스님들한테 49제가 비싸니 그것도 원망하게 하지 말고 스님이 염불 내가 돈을 이래 많이 냈는데 뭐 춤추는 스님도 뭐안 청했다고 스님이 뭐 춤춘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경제 논리도 그렇잖아요. 투자를 적게 하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면 좋은 거잖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평소에 늘 잠에서 일어나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잠을 잘 때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대의 신분을 밝혀라. 나는 석가 세존의 제자요. 그대가 어디에서 왔는가? 부처님 도량에서 왔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평소에 연습하세요. 아셨죠? 자, 이 평소에 이 관찰한단 말입니다. 이 습관이 운명을 바꾼단 말입니다. 습관이 에너지를 형성하고 에너지가 우리의 명을 바꾼다. 아셨죠? 자, 그래 늘 중생의 병은 내 원소를 따라 일어나니 그러므로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세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내생을 위한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한테 뭐 구태여 이 생사 떠나라 이게 떠나기 싫은 사람한테 억지로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음 좋은 내생 만나면 좋잖아요. 내생 만나서 하다 보면은 인연이 돼가 또 부처님 자꾸 만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발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더 좋은 것이고 그죠? 그래 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므로 제가 병이 났습니다. 근데 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그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불보살은 애착은 없어. 중생을 건지겠다는 원력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사는 것도 계속 그 바둥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보살은 어떻게,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자, 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줬어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는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는 방법, 그 고통을 녹이는 방법,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고통을 만들지 않는 방법도 가르쳐 줬습니다. 뭡니까? 이 고통이 실체가 없지만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몸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그렇다면 현재 있는 이 고통, 몸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애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잖아. 그죠? 누가 나를 때렸다. 우리의 중생은 몸에 대한 애착이 강렬해서 이 몸을 파수 지켜야 되겠다는 또 욕망이 있어. 그 욕망이 어떻게 되었냐? 지키기 위해서는 적군의 침범을 늘 막아야 되고 감지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 감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살고 싶다는 이 애착이 우리의 몸 모든데 신경이라는 이 정보망을 퍼뜨려 놔서 전선을 깔아 놨어요. 혹여나 뭔가 와서 하면 빨리 감지해서 대처하라고. 우리의 신경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외부 침입의 감지장치야. 왜그 감지장치가 있겠습니까? 애착이.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이 애착.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냈어. 문수보살이 다시 윤마일에게 물었습니다. 보살은 어떻게 이때까지 자신의 병을 치유하는 길을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보살은 병든 보살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 보살은 병든 중생을 치유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 위로하고. 여러분, 부처님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을 많이 하죠. 그말 가운데 여러분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마음 다치게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꼬라박는 일을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그 비중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피부라는 것은 놀이 땡땡해. 걸핏하면 쭈글쭈글해져. 왜? 사람 얼굴 새파랗게 질리는 말 많이 했거든. 응? 얼굴 누렇게 뜨는 말 많이 했거든. 백인들은 사람 얼굴 사얗게 변해버리는 말 많이 해서 백인이 됐어요. 흑인은 사람 얼굴 시커멓게 뜨도록. 절망적인 말 들으면 얼굴 시커매져 버리죠. 그리고 이 황인정은 얼굴 노랗게 뜨도록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하면서 어떤 중생의 어떤 일을 어떤 상 어떤 모습을 보이든 늘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지는 말씀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맑고 밝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차분하고 고요하고 우렁차고 위엄이 있답니다. 부처님의 이 32가지 특징, 거룩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해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할때 그렇잖아요. 누구의 말을 할때 이미 비난을 할 때는 목구멍이 좁아지잖아. 그 좁아진 목구멍에서 어떻게 우렁차고 온화한 말, 차분한 말이 나오겠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 말이 차분할 수 있어서 바들바들 떠는데, 격한 음성은 잘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부처님은 그 얼굴빛이 그렇게 환한 황금빛을 띠고 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은 어떻게 병든 보살을 위로하고 깨우칩니까? 자, 이게 뭡니까? 그대들은 누구 들으라고 이런 말 합니까? 그대여, 보살은 누굽니까? 부처님의 제자예요. 부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덕의 길로 공덕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이야. 그대들은 세존의 제자 아닌가? 그대들은 우리 부처님의 권속 아닌가? 그대는 이왕에 공덕의 땅으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었지 않는가? 그대들은 모두 이 세상을 공덕의 장으로 만들고자 원을 세우지 아니했던가? 그렇다면 그대 입으로 선업을 지어라. 허물 많고 그 중생이 설사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깨우쳐 주어라. 그대가 정녕 의식이 깨어 있다면, 그대가 정녕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 자신의 삶을 살찌우고 세상을 살찌우고 싶은 마음이 정녕 있다면, 세상 중생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위로받을 자격 없고 칭찬받을 자격 없고 격려받지 못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칭찬할래야 칭찬할 거리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칭찬거리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전히 비난만 받아야 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앉아있어도 비난받는다. 서서 있어도 비난받고 누워 있어도 비난받는다. 말을 해도 비난받고 말을 하지 않아도 비난받는다. 적당히 말해도 비난받는다. 세상에 온전히 비난만 받을 사람도 없고 칭찬만 받을 사람도 없다. 참으로 그 마음이 자비롭고 자비롭고 지혜가 있는 이라면 그는 언제나 중생에게서 아름다움을 본다. 그는 언제나 중생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한다. 그가 보살이다. 그는 마침내 좋은 공덕의 땅에 이를 것이며 다른 모든 중생도 공덕의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다음 달에 계속 되겠습니다.